안녕하세요. 이해하공감 산부인과 황선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은 절대 소음순 날개만 성형하면 안 된다, 이런 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음순 성형을 하고 싶어서 엄청 오랫동안 서칭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요. 보통 소음순 성형이라 그러면은 날개 성형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음순의 경우에는 음의 코피, 소음순 날개, 질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 나의 아랫부분 소음순 부분이 불편한 게 소음순 날개 때문일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불편하지, 이것만 교정하면 완전히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날개만 발달하셔가지고 또는 날개만 비대칭이어서 날개만 교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날개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성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하지만 날개 성형만으로는 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음순 날개 성형만 하시고 성형한 이후에도 불만족이 너무 심하셔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일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나의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부분은 가야 되고 안 했을 때 어떻다, 이런 결과를 좀 예측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 후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음순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맥포피, 날개, 그리고 질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한 덩이처럼 경계선이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아, 이렇게 돼 있으니 날개만 제거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성형에 임하셨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족의 정도가 덜할 텐데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날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치 접어져 있는 커튼을 한쪽으로 딱 자른 것처럼 구글구글한 주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더더군다나 직선으로 한쪽을 딱 잘라버렸을 경우에는 밑쪽으로도 아름답지도 않고 불만족스럽고 주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름에 분비물은 껴서 예전에 성형을 애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아, 여기 나는 눈이 좀 작으니까 쌍꺼풀을 해야지, 근데 내가 쌍꺼풀만 하면 눈이 이렇게 좀 더 이상할 것 같으니까 뒤트임도 하고 앞트임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매일 거울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소음순 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위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순이 너무 크거나 비대칭이거나 통증이 있거나 소음순 비대로 인해서 잦은 질염이 생겨서 소음순 성형을 결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실력이 있고 이런 디자인에 능통한 선생님을 찾으셔서 상담을 정확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